그 일부에서는 진짜 그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가 그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앤드류안과 팔세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 저는 박사님에게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하니까 네. 그게 좀 생동감 그 되게 있겠죠. 네. 생생함이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양과학 레벨업 프로젝트, 특히나 북토크 시간이다 보니까 이 과학책에 대한 얘기를,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스모스,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부제가 사실 가능한 세계들인데 이게 딱 보면은 이 부제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코스모스 책그큰 거를 추적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자도 다르고 10년이나 후에 나왔기 때문에 내용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1980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세요? 코스모스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은 뭐 이제 그동안에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생각했던 걸 담은 것이기도 하지만 1979년에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고 그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 자리매김 이런 거에 중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우리 지구를 누가 대변하는가 이런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199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창백한 푸른점이라는 책이 나와요. 칼 세이건이 쓴. 그게 보이저호가 1990년 2월 14일에 찍었던 창백한 푸른점이라고 하는 지구 사진을 가지고 그 쓰는데 태양계 가족 가족 사진 사진이라고. 쭉 찍고 근데 그 책에는 보이저 1호와 2호가 이제 천왕성, 해왕성까지 다 찍은 사진들을 비롯한 그 이야기에 다 담겨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그 창백한 푸른점의 반 정도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코스모스 1.5라 버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책에 보면 그 특징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어떤 그 우리의 희망을 볼수 있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미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챕터가 2039년에 그 미래의 뉴욕에서의 과학 박람회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1939년에 칼 세이건이 5살 때 과학 박람회 가서 그때 느꼈던 것을 그 2039년 자기 손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뭐 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더라고요. 들어보시면 1980년판에서 그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창백한 푸른점이 하고 그것의 완결판이다. 그래서 아마 칼 세이건이 살아있었어도 앤드류안과 함께 이런 식의 책을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자꾸 그림자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은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여기서 코스모스 그 창백한 푸른점 1.5 같이 느껴지고 칼 세이건이 자꾸 보인다 했더니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자기 의도도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즌4에서는 당신의 것만이 될 것이라 했더니 그럴 것으로 자기도 이야기해서 이게 칼 세이건과의 마지막 작품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그 코스모스랑 얘는 약간 어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자신만만한 그 젊은 아빠가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은 정말 그 편안하게 오랫동안 나이 드신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차분차분하게 들려주는 그런 어조란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이게 작가가 달라져서 그런 거일까요? 아니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서 이렇게 두 될까요? 사람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밸류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겠죠. 그래서 칼슨이 살아있어도 비슷한 어조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까 시즌4 얘기했지만 그게 가족으로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전 인류적인 그런 사건들과 그런 비전을 다루고 있다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는 가족 단위, 우리 주변에 사람들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좀 대비가 될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1, 2, 3장을 볼 때는 되게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그림자가 되게 짙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얘기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식이 코스모스에 쓰는 방식이 똑같아서 비슷해서 그렇게 느낌이 들었는데 4장, 5장, 6장이 오면서부터 바뀌는 게 6장에 칼 세이건이 등장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칼 세이건이 더 이상 이 저자가 아니에요. 등장인물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근데 칼 세이건이 등장인물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 칼스 우리가 알고 있는 칼 세이건은 처음부터 굉장히 천재였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그 사이 나쁜 두 스승의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대학원생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칼 세이건은 놓치기 힘든 네. 그 학생이죠. 그쵸. 교수라면은 교수 입장에 16살 때 이제 월반을 해서 시카고 대학교에 네. 이제 학부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빨리 졸업하고 대학원생인데 박사과정 있는데 그 생물학, 화학, 뭐 천문학, 물리학을 다 아우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이퍼가 당시에 행성과학자를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쪽에 그 또 다른 자기의 그 지도교수가 되는 사람도 슬금슬금 천문학 얘기, 행성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네.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둘이 지금 있으면 가운데 아이가 한 명 있어서 얘한테 엄마한테 전해라. 그러면서 엄마는 또 아빠한테 전해라. 이렇게 사이 나쁜 부부 있잖아요. 그런 식에 끼어있는데 네. 네.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여기 쓰여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흔히 우리 우주를 다는 데는 천문학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우주 생물학이란 분야를 사실은 칼 세이건이 처음 창시했다 뭐 이런 느낌을 네. 보게 되면은 스승들의 면면도 보면은 천문학자도 있고 화학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칼 세이건을 할 때 우주 생물학에 이제 여러 젖혔다 이렇게 하는데 네. 칼 세이건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홀데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칼 세이건이랑 좀 비슷한 행보를 했어요. 근데 칼 세이건만큼 성취를 하지 못했죠. 칼 세이건의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인데. 천문학부터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대가 못 따라줬죠. 근데 칼 세이건은 박사학위 논문에도 이게 금성의 대기에 대한 대기과학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구과학에 있는 모든 것들 화학, 그다음에 아래서의 어떤 유기 화합물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그러니까 화학과 생물학 들어가죠. 우주 탐사 얘기가 천문학 들어가. 이러니까 심사할 사람이 없어서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대요. 칼 세이건을 위해서 학과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처지네요. 그런 식이 되고 네. 또 우주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정통할 수 있다는 칼 세이건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칼 세이건이 프린스턴 대학교 의대 네. 교수를 해요. 의대 교수였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기 유전학과 교수예요. 그런 정도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 앤 드리안이 굳이 칼 세이건 하나의 등장인물 여기 넣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 그 등장인물도 들어가고요. 네. 이 코스모스 책 옛날 1980년 판과 이것도 보시면 챕터 1 그러면 제목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네. 옛날 문헌을 네. 인용을 해. 그렇죠.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1980년 판 코스모스에서는 진짜 어디서 찾았는지 막 그 저 골짜기에 있는 어떤 경전 같은 그죠. 놀라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그것도 그 아닌데. 검색이 안 되는 시기에 그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종교라든가 주류 문학이 네. 아니라 뭐 남태평양의 어느 범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막 그런 네.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쓰는데 이게 또 교묘하게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맞아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여기서도 똑같이 챕터마다 맞아, 이렇게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칼 세이건이 나와요. 칼 세이건을 네. 인용을 해요. 칼 세이건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책 자체가 하나의 그 인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칼 세이건이 이제 더 이상 이것에 그걸 이끌어 나가는 앞에서 저자가 아니라 이 속에 박힌 그냥 문화 유산이 되어버린 거죠. 약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 이별이죠. 칼 세이건과의 동업자로서의 이별이 여기 보인다고 저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는 이제 사라진 세계들하고 앞으로 가능한 세계들을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라진 세계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이지만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것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 세이건 코스모스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능한 세계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가능한 세계들이 어떤 걸까요? 칼 세이건도 그렇고 앤드류안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그럴 텐데 어느 정도는 좀 과학적 낙관론, 기술적 낙관론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로나 지금 시대도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이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과학과 기술이 이걸 극복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막연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도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적 낙관론, 과학적 낙관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지금 우리의 세상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잊혀졌지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바빌로프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여러 사람들의 예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야 앞으로의 여러 가능한 세계들에서 우리들의 딸들, 손자, 손녀들이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세계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칼 세이건이 처음 이 책을 쓸 때는 1980년대였고 그때는 사실 미국이 굉장히 그런 정말 파워풀할 파워풀하고 네. 장밋빛 미래를 누구나 그리던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장밋빛 미래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펼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맞아요. 근데도 이분은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고 있지 않고요.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이제 바빌로프 얘기도 나오지만 바빌로프가 굉장히 고생하며 거의 굶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밀 제공한 리센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인간은 이처럼 바빌로프처럼 정말 위대하고 그 과학의 열정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리센코처럼 완전히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호도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사실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사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 책 이제 읽어보시면 될까 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조금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 이 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마냥 낙관론만 펼치는 건 아니에요. 막 인류세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인류세가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고 그 원인이 인간이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막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왜 낙관론을 견지하냐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떤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바빌로프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씨앗 종자 같은 것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거든요. 네. 굶어 죽으면서 그쵸. 다 먹어버릴 수 있는데 그쵸. 굶어 죽으면서 그걸 손을 안 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한 식량을 좀 대비하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예전에 그 우리를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잊지 말자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이 네.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뭐 자신만의 어떤 그 희망사항, 바람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네. 또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학자들을 발굴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카시니하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샤르게 얘기가 굉장히 네. 인상 깊었거든요. 맞아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샤르게 이름은 잘 모르실 네. 거예요. 근데 뭐 브라운 박사라든가 폰 브라운 박사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이게 좀 그 실제로 나타나고 하는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을 이제 그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도 다 모든 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 있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왔던 그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가 큰 증기기관만 박물관에 딱 있으면 와 이건가 보다 그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있었겠어요. 이름도 없는. 네. 그러니까 앤드류안이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파헤쳐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샤르게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현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런 샤르게이나 하면 그리고 저는 카시니가 카시니도 대단한 네, 사람이죠. 처음에 점성술사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카시니도 프랑스의 네. 그 천문학자고 프랑스의 그 파리 천문대 대장가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케플러도 그랬듯이 먹고 살려면 전부 다 점성술 겸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자꾸 그 천문학자들한테 별점 얘기하고 무슨 별자리 얘기하고 물어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카시니도 대표적인데 사실은 이 책에는 안 나오고 시즌2에 나오는데 헨리라고 하는 사람. 헨리에서. 네.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하는 챕터에 헨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왜냐하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뉴턴의 책 있잖아요. 그거를 쓰라고 해서 자비로 출판해 준 사람이 헨리예요. 그러니까 헨리가 모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뉴턴이 뻥을 친 거예요. 자기 다 써놨다고. 아, 왠지 찔리는데요. 그래서 근데 다 내가 다 해놨어 이러는데 가서 보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헨리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압박을 해서 쓰게 만든 거죠.
근데 다 썼는데 마침 왕립협회가 돈이 없어서 인쇄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헨리가 자기 돈으로 해줘요. 그리고 헨리가 중재자 역할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것보다는 결과론적인 만류역법칙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게 만들었던 그 카시니도 그런 역할을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앤드리안이 그 칼세건을 유명하게 만든 사실 그 처음에 배경처럼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전면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과학자 뒤에 숨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선이 더 발달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남성일 텐데 여성 과학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냅니다. 네. 2014년 다큐멘터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앤드리안 자신의 역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코스모스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단독 저서 나갔거든요. 콘택트도 그렇게 됐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앤드리안은 지금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냥 칼 세이건의 작품이라고 안 하고 우리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앤드리안이 그냥 조력자가 아니라 스크립트, 콘택트 같은 건 스크립트를 먼저 썼었고 그 아이디어가 다 메인 아이디어가 앤드리안 것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모스는 다큐멘터리 스크립트의 공조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에 참여했던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은 이제 여러 가지 네. 역할 때문에 칼 세이건 나간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역사 속에 있었던 여성 과학자들이 많고 여기서도 왜 그 오빠의 여동생 천문학자 얘기가 나오죠? 많죠. 네. 예. 그 천왕성 발견한 네. 그 허쉘도 캐롤라인이 사실은 네. 훨씬 더 뛰어났던 관측 천문학자였죠. 네. 근데 1800년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발표할 수 없어 오빠의 이름 발표했다. 근데 나중에 어쨌든 발표했죠. 나중에 밝혀져서 이제 네. 복원을 했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7장인데요. 7장의 제목이 지구의 지적 생명체를 찾아서요. 사실 저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했었어요. 외계 지적 생명체. 네, 외계 아니면 우주라고 우주. 생각했는데 지구의 지적 생명체면 인간이잖아. 맞아요. 라는 생각인데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7장 근데 제가 먼저 역으로 여쭤볼게요.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이 지적 생명체라는 기준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기준으로 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책 전반에서도 인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 존재냐? 우리가 정말 이 지구상에서 혹은 이 전체 우주에서 우리만 잘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